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김익한 교수입니다. 저는 기록학을 전공을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쭉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 노하우 모두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메타인지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자기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실하게 이 책 저 책 읽으면 자기 성장이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의 서식 같은 것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메타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첫 번째 강의에서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학교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각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심지어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배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무엇이 전제된다? 당연히 기록입니다. 어떻게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반추하고, 요 방법을 아셔야 여러분들 기록형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기록형 인간만이 일상을 성장의 과정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요 때는 명시화 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법, 메모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는 독서카드 이용법 같은 거를 가르치게 될까, 이거요 기가 막힙니다. 특히 독서카드 공부법을 실제로 반복하기 때문에 아, 내가 공부한 게 완전히 내게 되네, 내가 거의 이것을 외웠네, 내 피부에 싹싹 붙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요. 여러분들 제 강의 2강 통해서 그런 기록형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역시 전략형 인간이에요. 기록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주로 아침에 우리 플래닝하는 기록, 이게 이제 계획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권하는 거, 이거 잘 안 해요. 구상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강의를 이제 줌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는 5분 전이에요. 그때 나는 어떤 태도로 이 강의를 들을 건지에 대해서 메모를 해보는 거, 이거 구상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대체로 구상 기록은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CSF라고 그러는데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그래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디에 신경을 쓰면 내가 이 강의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자기식의 방법, 노하우, 중점을 둘 곳, 이런 것을 제가 CSF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중간에 막 피크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 때는 어떻게 할지, 이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모든 행위의 프로세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산출물, 나는 김 교수님의 줌 강의를 그냥 널브러져서 듣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으로 노트 두 장 반 정도를 메모할 거야, 이게 아웃풋이야.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처음에 하면 막 20분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모든 행위를 할 때 5분 전에 하시라고 권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침에 플래닝을 했어요. 그리고 플래닝 한 것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구상 기록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된다? 이거를 매일 매 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략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략형 인간이 되기 위한 기록 사용법을 3강에서 다룹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말하기 글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말과 글이지 않습니까? 이 말과 글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이거 virtuality라고 해요. 뚤레즈의 철학 중에 virtuality와 actuality의 이 상호작용,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있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실력, 무의식 비슷한 것, 얘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말의 소재, 글의 소재로 만들 것인가. 중간에 개입하는 수단이 뭘까요? 당연히 기록입니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한 말을 할 수 있고 풍부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기대하시고요. 세바시에서 김익한 교수와 함께 자기 성장을 한번 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